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어이제입니다. 네, 전채린입니다. 이번 주는 또 어떠한 이슈들에 주목을 하면서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일단은 지난 금요일 글로벌 시장부터 복귀하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원샷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 오르면서 블랙 먼데이에 기록했던 낙폭을 거의 대부분 만회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0.5% 안팎의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이날 시장 상승의 주된 동력이 되어줬던 요인들,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됨과 동시에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됐던 덕분이었습니다. 변동성 지수인 빅스가 14.4% 하락하면서 24.4를 가리켰습니다. 변동성이 그만큼 진정세를 띠고 있는 건데요. 다만 우리가 이번 주에 한 가지 유의해야 되는 포인트는 남아 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날 1.4% 내림세를 그렸는데 그 와중에서도 러셀 2000 지수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보통은 금리가 내려가게 된다면 중소형주들의 주가는 오르기 마련인데 그렇지가 못했다라는 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구나라는 시그널로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겠죠. 이 경기 침체 리스크는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주시해야 하는 하나의 증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대형주들, 특징주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일라이릴리, 비만약 판매 호주에 힘입어서 이틀째 급등세를 이어갔고요. TSMC의 7월 실적 결과 우리 시간 금요일 오후에 전해졌습니다. 그 결과가 좋았죠. 매출액이 전년 대비 44.7%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AI에 대한 수요가 견조하구나 이 부분을 증명해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는 7월 중국 판매량이 4만 6천 대를 기록을 했는데요. 중국에서의 판매량이 회복세를 그리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날 주가는 0.6% 상승하면서 200달러 선을 다시금 회복하고 있습니다. 자, 격변, 상황이나 어떤 정세 따위가 급격하게 변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난주 글로벌 증시의 상황이 딱 그랬는데요. 주간 차트입니다. 3대 지수의 주간 차트. 주 초반에 기억을 하실 겁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가 급 부상하면서 갑작스럽게 폭락장이 시작이 됐었고요. 이후에 시장은 업앤다운 흐름을 반복하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세를 펼쳐나갔죠. 빅스가 한때는 65선까지 가리키면서 4년 내 최고 수준을 가리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를 이렇게 한 주의 끝에 서서 돌이켜보니까 결국에는 3대 지수가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0.2% 하락, S&P 500이 결국에는 약보합권. 이렇게 주간에 심한 변동성이 나타났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은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 엔캐리 청산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세 번째가 AI 거품론이 슈마컴의 실적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부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였을까요? 서학개미들도 이 아래 공포에 결국에는 M7 종목들을 대거 팔아치우는 흐름이 지난주에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를 1억 1,446만 달러어치 팔았고요. 애플, 테슬라 그리고 아마존까지 전부 다 순매도하는 흐름이 지난 한 주 동안에 나타났고 도합해보니 약 6천억 원의 M7 종목들을 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추가 상승이라는 기회 비용을 감당한 채 빅테크 주들을 지금 시점에 이렇게 파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사실 거기에 대한 해답은 누구도 확신을 갖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최근에 여기에 대한 관점을 줄 만한 이슈들을 정리해 왔습니다. 팔아야 할 때인가? 예스를 외치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AI 기업들이 아닌 비AI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요. M7을 제외한 주요 기업들의 2분기 이익 추정치가 7.4% 늘어날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22년 이후 첫 이익 증가세라는 데에 특별히 좀 포인트를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니다. 빅테크주 지금 팔 때가 아니다. 적어도 홀딩은 해야 한다. 라고 외치고
내다보시고 있는 전문가들은 M7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이 7.4%보다 훨씬 높은 35%를 여전히 가리키고 있다는 데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난 금요일에 나왔던 TSMC의 실적 결과가 워낙 AI에 대한 높은 수요를 다시금 증명해줬다 보니까 AI 거품론을 잠재워줄 것이다. 이런 의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불어서 지난 주말 사이에 올라왔던 CNBC 프로의 기사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기술주들 최근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매수 리스트에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이런 종목들을 넣어놨는데요. 기사를 읽다 보니까 특히나 눈에 띄었던 문구가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최근의 하락이 장기적인 펀더멘털에 전혀 어떠한 악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락이 나올 때마다 그것은 우리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월요일이니까요. 주요 일정까지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경제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일단 화요일에 PPI, CPI 이렇게 나란히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발표를 통해서 9월 연준의 금리나 경로에 대한 힌트 우리가 얻어볼 수가 있을 텐데 그 외에 각종 연준의 주요 인사들의 연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7월 소매 판매가 되겠는데 소비에 대한 힌트를 줍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 3분의 2, 경제의 3분의 2를 소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매 판매가 현재 미국의 경기 상황에 대한 힌트를 제공해 줄 거다. 따라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바쁜 한 주가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 증시 이제 개장을 한 20분가량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볼까요? 네, 일단 미국 시장이 지난 한 주 동안의 낙폭 되돌림 짚어주신 대로 빠른 반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반등력에 힘입어서 이번 주에도 추가적인 반등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큰데 사실 그 상단 자체가 높진 않다라는 것이 증권가의 의견입니다. 어떤 포인트에 주목해야 봐야 될지 지난 금요일부터 다시 또 복기 가보겠습니다. 미국 시장보다 먼저 마감된 우리 시장은 이렇게 급반등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금요일 그래도 불금으로 마무리가 됐다는 점 안도를 할 수 있었는데요. 코스피가 한 1.24%의 상승을 보였고요. 코스닥은 2.6%의 상승 움직임, 장중 고점에 대한 지속력을 꽤 강하게 보여줬던 하루였습니다. 환율이 뚝 떨어지면서 외국인 코스닥 시장에 다시 들어왔고요. 다행이었던 점은 나흘 내내 팔았었던 거래소에 대해서도 막판에 매도 물량을 급격하게 줄이면서 거의 매수까지 보합으로 되돌림 움직임이 나왔다는 점, 이번 주에는 매수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체크하고 또 기대해 봐야 될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좋았었던 섹터를 보자면 일단 반도체가 좀 움직여줬는데요. 목요일장 마감했을 때 미국 시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급반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런 나스닥 기술주의 강세 움직임 영향을 받았고 오후창에 한 차례 더 힘이 빠질 법도 한데 반도체에 힘을 들어 넣어줬던 건 앞서 체린 앵커가 전해드렸던 TSMC의 7월 매출 호조 소식이었습니다. 가격 인상과 함께 수요 탄탄하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삼성전자, 물론 다른 뭐 TSMC라든지 미국 기술주에 비하면 좀 아쉬운 반등이긴 한데요. 그래도 1% 종가로 마무리가 됐고요. SK하이닉스 5%,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소부장단 안에서는 유진테크와 하나머테리얼즈가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도체의 힘을 모처럼 만에 확인했고 또 모처럼 만에 낙폭과대 안에서는 2차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난 한 주 내내 지수의 반등과 함께 가장 많이 빠진 섹터이기 때문에 또 기대를 했을 섹터인데요. 지난 금요일에 드디어 좀 올라왔습니다. 오너 부재에 대한 리스크가 컸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펀더멘탈 외적인 요소 이동채 회장의 이제 8.15 사면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이게 보도화됐고 이 부분이 투심을 좀 자극시켰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가 일제히 좀 급등을 했고요. 더불어서 2차 전지를 둘러싸고 친환경이라는 큰 테마 안에서는 해리스 트레이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제치고 계속해서 경합주에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흐름도 여기에 한몫을 하면서 사실상 아쉽게도 펀더멘털 요소는 아니지만 펀더멘털 외적인 요소들이 2차 전지를 뒷받침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같은 테마도 움직임이 좋았었는데요. 건설 건자재 여전히 금리 인하 기대감에 한 차례 슈팅이 나왔고 한 번 더 정부 정책발 요소로 상승했습니다. 좀 작은 쪽이 움직였다는 점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자, 주간 복귀해 본다면 휴, 안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5일 그러니까 딱 이번 그 딱 한 주 전이죠. 많이들 놀라셨을 월요일장을 딛고 글로벌 증시는 저점 그러니까 주간 저점 대비 이렇게 만회력을 강하게 보여줬습니다. 니케이 기준으로는 무려 마이너스 13.24%의 저점에서 마이너스 2.4%까지 아랫꼬리를 길게 달면서 낙폭 만회를 보여줬고요. 나스닥 역시 한 위아래로 진폭 7%. 코스피도 대단했죠. 한 7-8%의 낙폭 만회력을 보여줬던 한 주였습니다. 주간 단위로 종가 기준 나온 등락이고요. 저점으로 봤을 때 한 주간 얼마나 뼈아팠는가를 볼 수 있는 두 번째 줄 등락입니다. 나스닥이 지금 일지로 본다면 11일의 고점, 8월 5일 저점, 8월 9일의 반등. 지금 옆에 보는 표는요. CME 페드워치에서 나온 거고요. 지난 8월 2일 그러니까 고용지표 발표하고 나서 지난 8월 그러니까 8월 첫 주였었죠. 금요일에 7월에 고용지표가 쭉 나오자 실업률이 급반등해서 침칠 수도 있겠는데 이때 놀라면서 50bp 인하 가능성이 74%까지 치솟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안도를 했죠. 침체는 아닐 것 같다. 그래서 50bp 인하 가능성은 지난주간으로 봤을 때 지금 48.5% 절반도 채 안 되게 뚝 떨어진 상황이고요. 다시 한 25bp 내릴 것 같다라는 게 조금 더 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일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지난 주간 복귀를 쭉 놓고 보자면 한 주간 정말 드라마틱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물론 그 전에도 시그널이 좀 나왔었음을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매번 정리해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7월 11일에 미국 나스닥 최고가 행진 앞서 보신 것처럼 18,671포인트 선 기록을 했었고요. 7월 말일에 BOJ 회의 열렸었습니다. 사실상 7월 말에 있었던 FOMC보다 BOJ 영향력이 금융시장에 더 컸던 것으로 복귀해 볼 수 있는데요. 급격한 인상과 함께 엔달러 환율 140엔 급락. 여기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이뤄지면서 미국 기술주 쪽에서 자금 빠져나가서 엔으로 복귀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라는 게 지금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월 2일에 고용지표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다가 이제 지표까지 안 좋게 나오자 잘하면 물가도 식고 있는데 고용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경기 침체 올 수 있을 것 같다. 아래 공포가 시장을 덮쳤고요. 이때 미 국채금리가 급락하면서 8월 5일에 금융시장 다 같이 무너졌습니다. 8월 7일에는 진정, 여기 두 가지는 진정 요인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급격한 금리 인상 없을 것고 지금 완화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BOJ 부총재의 발언으로 147엔대까지 엔달러 환율 급반등 그리고 목요일장 우리 시장의 금요일에 반영됐던 재료죠.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선고 건수가 조금은 잠잠하게 나오면서 미 국채금리가 거의 4% 목전까지 다시 올라갔다는 점. 그래서 이제는 고용지표는 주간 단위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번 주에는 미국 소매 판매 지표 CPI 그리고 목요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렇게 미국 매크로에 여전히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겠는데요. 어느 정도 매크로에 대한 우려감이 일단락이 되면서 지난주에 월요일 화요일장의 저점을 딛고 지수가 반등할 때 이 시장 수익률보다 더 앞서 코스피가 마이너스 3.7% 정도의 주간 상승을 보였잖아요. 주간 하락을 보였잖아요. 여기서 시장보다도 더 아웃퍼폼하면서 지수의 반등을 이끌었던 게 누구일까? 를 쭉 모아봤습니다. 지난 주간 반등의 주역들. 바이오 일단 압도적으로 시장에서는 지금 그 다음 타자의 주 도주로 기대하고 있는 섹터인데요. 금리 인하 기대감, 개별 모멘텀 다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어느 쪽이 이기더라도 약간 인하라든지 라는 측면에서도 대선 정국에서도 조금은 자유롭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무려 블루엠텍은 지난 저점 대비 고점의 반등력이 104%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올랐던 종목이고요. 지난 금요일장에 슈팅이 나오면서 더 강한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사실상 지수가 저점 대비 반등을 주면서 그 이상으로 되돌림이 나오는 종목들은 그 다음 지수가 반등할 때 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시장의 평가고요.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에 시장 대비 더 좋았던 쪽은 앞으로의 지속력도 있겠지라는 증권가의 이런 추측성 의학이들이 나오면서 이때 종목들을 좀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DXVX는 80%까지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알테오젠, 바이오의 대장주죠. 23% 시장보다 좋았습니다.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오 안에서도 실적이 든든했던 섹터 중에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SK바이오팜 같은 종목들도 빠른 반등력을 보였습니다. 실적으로 못 가본다면 조선,
화장품, 그리고 미용, 미용기기뿐만 아니라 보톡스 쪽으로 숫자를 확인하고 강하게 되돌림을 보여줬었던 종목들의 움직임, 화, 수의 낙폭을 다 만회하고 오히려 8월 고점을 경신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대표적으로 파마리서치 48%의 되돌림, 휴젤 33%, 메디톡스도 30% 이상 올라가면서 사실 휴젤과 대웅제약이 먼저 목요일에 움직였는데 금요일장 뒤따라가는 모습이 메디톡스에서 관찰이 됐습니다. 실적 측면에서 메디톡스는 아주 강력한 모멘텀은 아니고 또 미국 진출까지는 아직 조금은 시기가 남아있기는 한데 이 섹터가 계속 키맞추기 이어간다면 추가 레벨업도 가능할지 눈여겨보셔야 되겠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엘프뷰티의 실망감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실적과 함께 상승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콜마는 장 마감하고 나서도 금요일에 시간의 거래에서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개별단 안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셔야겠고요. 조선은 이미 8월 고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방산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금요일에 당잠사 시간대 전해드렸었는데요. 소형 방산,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에 더 민감하게 움직였었던 종목들이 먼저 갔고 그 다음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뒤이어서 대형 방산이 그 수급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목금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게임엔터, 2차전지 신재생, 사실 이쪽은 낙폭 과대입니다. 본업에 있어서 아직까지 드라마틱하게 숫자를 기대할 것도 뚜렷하진 않고 또 신작과 관련해서도 게임 안에서도 종목들 안의 수익률은 좀 차별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차별화된 움직임 속에 넥슨 시프트업 더 좋았던 쪽으로는 매기가 더 실릴지 움직임이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코프로 그룹주 중심으로 투심이 개선됐는데 해리스 트레이드가 더 힘을 받아가는 모습이 하나솔루션 CS윈드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여기 안에서의 순환매가 나타날까? 아니면 새로운 또 다른 종목들의 관심이 가져질까? 이번 주에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로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와 관련된 이야기는 계속해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 금요일 장 마감하고 나서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하는 양상 보여줬습니다. 셀레믹스 상한가 같고요. 미코바이오메드 9.8%, 신풍제약 오상자일 현대바이오. 코로나의 재유행, 지금 건강도 잘 챙기고 계시죠. 이 상황에서 입원 환자가 폭증하는 움직임 속에 음압병실 부족하다라는 내용들로 마치 4년 전에 이 테마를 다시 보는 듯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치사율 자체는 백신이 있기 때문에 그때만큼의 위험성은 아닙니다만 여기에서 반등력을 어느 정도까지 끌고 가면서 이 테마가 살아있을 것인가는 눈여겨보셔야 될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저희 개장중계 때 계속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정부의 10월 예방접종 실시까지 공표가 되면서 백신과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같이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진단키트, 음압병실, 그리고 백신과 관련된 종목으로 쭉 엮어봤고요. 시간에 움직인 종목들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비만치료제와 관련해서는 일라일리가 금요일에 한 차례 더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실적 발표 좋았었고요. 수요일에 발표됐었던 노보노디스크 실망감보다는 이쪽에 조금 더 힘이 실리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어 국내 출시가 이제 10월에 임박했는데요. 이 때문에 지난 금요일에 삭센다를 유통하는 종목들 위주로 힘을 받기도 했습니다. 추가적인 연속성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순환매는 혹시 의료 AI의 타자가 아닐까. 바이오 헬스케어의 투심이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 가운데 JLK, 뷰노, 지난주에 분위기 좋았었거든요. 딥노이드, 루닛, 아직은 바닥권이지만 워낙 고점 시세를 지난 한 해 동안 보여준 이후에 산처럼 다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개별적인 진단 솔루션의 모멘텀이 다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연속성도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잠시 후 개장 중계에서 시간에 움직였던 종목들까지 포함해서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여기까지 살펴봅니다.